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강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엔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강풍까지 몰아치면서 어제 하루에만 항공기 150여 편이 결항되고 여객선 운항도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제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한 기자,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제주 전역에는 이틀째 대설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 쌓인 눈으로 도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기온이 좀처럼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제주에서는 흔치 않은 풍경입니다. 대설 경보가 내려진 한라산에는 삼각봉에 75cm를 비롯해 벌써 1m에 가까운 눈이 쌓였습니다. 해안 지역인 서귀포 성산에도 밤새 10cm에 가까운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도 제주 전 지역에 대설특보가 이어지면서 내일까지 최고 5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아 오늘도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강풍과 풍랑특보도 계속돼 하늘길과 백길은 오늘도 차질을 빚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만 항공기 150여 편이 결항돼 만 명이 넘는 체류객이 발생했는데 금요일인 오늘까지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지면 공항에도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맞춰 제주 여행을 계획했던 관광객들은 물론 무트로 나가려던 제주 도민들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까지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충남과 전라 서해안에도 대설특보가 이어지며 밤새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수십 센티미터씩 눈이 쌓인 상태에서 오늘도 폭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에선 동파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수도계량기 171건, 수도관 9건의 동파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복도 한편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여행을 가느라 집을 일주일 비운 새 계량기가 동파되면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은 겁니다. 혹시나 이웃이 미끄러져 넘어질까 염화 칼슘을 뿌려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온수도 터지고 다 터져버렸어요. 물이 흐르자마자 얼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날려 죽었어요. 망가진 계량기는 새 걸로 바꾸고 드라이기를 동원해 배관을 녹입니다. 이사를 처음 왔다는 집도 계량기 동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사 왔으면은 뭐 다 치워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화장실도 못 갔는데 다 막혔으니까. 이렇게 황당한 일도 있어요. 여기도 계량함에 솜을 가득 넣었지만 역부족. 계량기가 깨진 건 물론 수도 배관도 꽁꽁 얼 정도로 한파는 강력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다 얼음이 차 있어가지고 안쪽에 이 배관 쪽에도 다 얼음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이틀간 수도 계량기 동파 건수는 171건에 이르며 수도관 동파 피해도 9건이 집계됐습니다. 대설과 한파 관련 소방이 출동한 건수도 400건에 달합니다. 중대본은 그제 저녁 8시부터 비상 2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동지인 오늘도 많이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또 제주와 충남 서해안, 호남 서부엔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매서운 한파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3.8도, 대관령 영하 19.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칼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실제 체감온도는 서울이 영하 20도 안팎, 대관령은 영하 3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강추위는 주말인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해안과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눈도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주 삼각봉에는 75cm, 군산 선유도에는 60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네, 앞으로 충남 서해안은 오전까지, 호남 서부는 밤까지,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10cm 이상의 큰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해서 불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대구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맹추위는 성탄절 전날인 휴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예상대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로 꼽히며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여당의 수장으로 직행해 내년 총선을 이끌게 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오후 늦게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 한동훈 전 장관의 짤막한 퇴임사는 사실상 출사표에 가까웠습니다. 동료 시민, 동료 공직자란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한 전 장관은 비상한 현실에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국민 상식과 생각을 나침반 삼아 용기 내어 가보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전 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이 공식 발표된 직후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에 이어 이임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국무위원 신분에서 여당의 수장으로 정치권에 직행한 겁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닥쳤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기존 당 지도부는 정반대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과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도 이른바 윤심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조율됐다기보다는 비대위원장으로 제가 결정을 하고 나서 결정한 사실은 공유했다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대 이어 오는 26일 당원 대표자 모임인 전국위원회 표결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안을 공식 추인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장관도 참석이 예상돼 세 사람이 한자리에 있는 모습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발표 약 1시간 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주재 내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왔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 보고가 됐고 보고 받으시자마자 바로 수락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참석 의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 환담을 나눈 뒤 두 사람의 만남은 두 달 만입니다. 올 초 신년 인사회 행사에는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 의원 모두가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했고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초청이 너무 촉박했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당 비대위원장이 공식화된 당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계획이 잡히게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대화하는 모습도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능하고 젊은 한 장관이 이 대표와 함께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대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취임 이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신년 인사회에서 마주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처리 이후 국면에서 편한 대화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